성찬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고백하게 하시는 생명의 떡, 생명의 잔을 저희들이 오늘도 다시 한번 마음가운데 깊이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삶을 살 때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풍성하게 맛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혹시 여러분 폴링 다운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제가 가끔씩 설교에서 영화 얘기를 하고 나면 꼭 저한테 그 영화 봤느냐라고 묻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어설프게 인용을 해서 그렇게 물으시는 건지, 영화를 안 보고도 영화를 훨씬 더 잘 설명하고 영화를 알 수 있는 방법을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얼마든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뭐 영화 보러 갈 시간이 잘 없어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잘 보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인터넷 서핑은 많이 합니다. 유명한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또 사람들 심금을 울리는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갑니다. 집사람하고 가든지 우리 교역자들이 같이 한번 가든지 그러는데, 이 폴링 다운이라고 하는 영화는 1993년 칸느 영화제 때 오프닝 작품으로 선정됐던, 상당히 호평을 받은 작품입니다. 한국인 비하 논쟁, 그 속의 주인공이 한국 슈퍼마켓 가게 주인인 한국 사람을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패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인 비하다, 그래서 한국에 상영이 되려고 할 때 막 반대운동이 일어나가지고 한국에서 상영되는 일이 좀 늦어졌고 또 별로 재미를 못 본 것 같습니다만은, 마이클 다글라스가 주인공 윌리엄을 연기를 했는데, 그 영화의 주거는 이런 식입니다. LA가 얼마나 덥습니까? 더군다나 여름, 뜨겁게 햇빛이 내리쬐고 지열도 엄청 올라오는 그 무더운 날 자동차를 몰고, 자동차는 좋은 차가 아니고 이 사람이 회사에서 이미 잘렸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고물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길이 꽉 막힙니다. 에어컨이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LA 여름에 에어컨 없는 차, 그것도 달리면 좀 더위가 바람이 막 통과하니까 괜찮은데, 길에 주차장처럼 늘어서 있을 때 그 상황이 어떨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들어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서로 삿대질을 하는 사람들, 서 있는 자동차 창문에 고개를 들이받고 호객을 하는 장녀들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사람을 아주 짜증나게 만드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부인하고 뭐가 잘 맞질 않아가지고 부부싸움 하다가 부인을 때리고 애를 때리고 해가지고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가족들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밖에 나오면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가지만은 회사에서는 벌써 잘렸습니다. 출근할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년의 한 남성이 광기를 부리다가 죽는 얘기가 Falling Down이라고, 영화 제목 그대로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 어떻게 형편없이 쓰러져 가는지. 그런데 그게 먼 남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모두의 얘기인 그런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겁니다.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동전이 없습니다. 아이, 이제 딸 엄마하고 같이 살고 있는, 자기는 버림을 받긴 했지만 딸아이 생일날 이제 아내 집으로 가는데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공중전화 앞에 섰는데 동전이 없습니다. 옆에 가게가 있는데 그게 한국인이 경영하는 슈퍼마켓이었습니다. 들어가서 동전을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물건을 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콜라를 하나 집어들었는데 85센트였습니다. 잔돈 15센트 받아가지고는 전화를 못하는 겁니다. 이 양반이 뚜껑이 열립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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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는데 그 장면에서 뚜껑이 열립니다. 그러고는 무슨 놈 콜라가 이렇게 비싸냐 그러면서 옆에 있는 방망이를 들고 주인을 두드려 팹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한국인에게 돈을 얼마나 갖다 준 줄 알아? 그러고 두드려 팹니다. 이게 한국인 비하가 아니고 그 영화에 등장하는 뭐 흑인, 뭐 히스패닉,
그러니까 미국의 보통 사람들이,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약간 그 우월주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영화일 뿐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결국은 어떤 사건으로 폭발이 되면서, 그리고 경찰에게 쫓기면서 비참하게 죽는 한 남자의 얘기가 폴링 다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뭐 이 사람처럼 이렇게 파괴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벌써 일 좀 저지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교회와 앉아 있긴 하지만은 뭐 와이프를 팬다든지, 가족들에게 벌써 따돌림을 받고 있다든지, 직장에서 뭐 자기가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자기 생각에는 직장에서 쫓겨난다든지 그런 상황을 감당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체로 우리에게는 세 가지 삶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똑같은 현재 살고 있는 삶입니다. 뭐 여러분 가운데 나는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분은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첫 번째 삶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더러운 삶입니다. 벗어나고 싶은 삶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꿈꾸는 삶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마 뭐 한 3% 5%쯤 될는지 이런 정도는 꿈꾸던 삶을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서 남들보다 좀 안정되게 남들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 두 번째 꿈을 마음에 안고 역같은 첫 번째 삶을 살고 있는 게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는 것은 이 두 번째 삶을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삶을 정작 손에 쥐고 보면 그게 진짜 기쁨과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세 번째 삶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삶은 우리가 가야 하는, 그러나 우리가 잘 가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꿈꾸었던 게 뭡니까?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빨리 한 30평, 40평짜리 괜찮은 아파트를 하나 구입을 하고, 그리고 괜찮은 차를 타고 다니고, 아들 하나, 딸 하나, 혹시 너무 많습니까? 혹 적습니까? 제 생각엔 좀 적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리고 열심히 잘리지 않고 직장에서 막 남들보다 뭐 꼭 앞서가서 뭐 성진은 못하더라도 뭐 그런 대로 뭐 버림받지 않고 조금씩은 인정을 받으면서 정년 퇴직을 하고, 그리고 좀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준비가 좀 된 상태에서 노후를 맞아서,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죽는 겁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절반은 집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집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람 절반 정도만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열심히 꿈꾸지만은 그 꿈을 이루어도 쓸쓸하고 힘들다. 이게 문제입니다. 플러신학교에 한 교수님이 쓴 글이 늘 마음에 남아있는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꿈꾸는 그 은퇴하고 난 다음에 살고 싶은 첫 번째 도시가 플로리다인 거 아시죠? 그 플로리다 해변에 골프장이 기가 막히게 펼쳐져 있고, 그 플로리다 해변을 바라보면서 기가 막힌 뷰 속에서 노후를 보내는, 날씨도 좋고 노인들한테는, 한 몇 군데가 있습니다. 뭐 몬트레이라든지 샌디에고라든지 그 미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도시들이 있는데 그중에 단연 1위가 플로리다랍니다. 그런데 이 플로의 교수님이 신학교 교수님인데 목사님인데 이 신학교 교수들 연봉이 아주 낮습니다. 은퇴해봐야 플로리다에서 집 한 칸 아파트라도 한 칸 장만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분들입니다. 뭐 돈을 벌러 열심히 다니는 것도 아니고 베스트셀러를 써서 뭐 책이 한 100만 권 팔리면 모를까. 깨보니 일을 마치고 이제 걸어오는데 저 앞쪽에 보니까 해변가에 아주 비싼 식당에서 아침을 끝내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 복노인들을 보았습니다. 앞에 기가 막힌 뷰가 펼쳐져 있고 그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
그거 보통 사람은 그 식당에서 아침 못 먹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노인들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 멀찌감치해서 그분들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이 교수님이 야 저기 이 미국 땅에서 복받고 복받은 노인들이 저기 있구나. 노년에 저기에서 지금 저렇게 아침에 골프를 치고 아점해서 나와서 지금 저렇게 건사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노년을 저기에서 저렇게 보내고 있는 저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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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는데 이분들이 얼굴이 보이는 정도까지 가까이 와서 이분들을 보니까 완전히 눈동자가 풀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것 같았는데 바다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멍하니 그냥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근사한 경치도 일주일만 바라보면 따분하다. 헤밍웨이가 한 말입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가서 봐야지. 열심히 일하다가 한 번씩 쉬면서 가서 보든지 맨날 그 플로리다가 뭐 아름다우면 뭐합니까? 맨날 그거 보고 있고 맨날 골프 치러 나가고 맨날 하는 건 재미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복된 노후를 보내고 있는데도 이 교수님 생각에 그 근사한 환경이지만은 꼭 그게 지옥의 한 장면 같이 느껴지는 완전히 눈동자가 풀려가지고 서로 얼굴도 마주보지 않고 대화도 한마디 하지 않고 그 기맥힌 정경 속에서 하염없이 외로운 얼굴을 하고 있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좀 형편이 나은 사람이건 못한 사람이건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번째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역같은 인생도 아니고 우리가 꿈꾸는 그런 삶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의 길을 걸어가면 정말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외로움도 우리 인생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완벽하게 극복할 수 있는 제3의 인생이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단 말인가? 정말 그런 삶이 있단 말인가? 그 답을 우리가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성찬식 얘기를 하는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교회에서는 성찬식을 어떤 교회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 성찬식이 사람들의 진짜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기독교가 많이 알려지지 않고 기독교를 아주 악평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고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받는 일을 멈추지 않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식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제3의 삶의 길을 하나님이 담아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떡을 주시면서 항상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첫 성찬식을 행하신 건데 떡을 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살이다. 포도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여러분 그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한 1년 전쯤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한 2년쯤 했을 때 성찬식을 행하신 게 아니고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만 명 정도 되는 많은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호수 건너편에 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러니까 일종의 뭐 왕추대위원회 같은 걸 이 사람들이 만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저렇게 배불리 떡을 먹게 하는 저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우리의 왕이 돼서 마땅하다. 저분이 구약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밤새 찾아다닙니다. 밤에 자지도 않고 막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예수님에게 왕이 되어달라. 그 얘기가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주는 떡을 먹고 배가 부름으로 지금 내게 왕이 되라고 얘기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이 떡만이 아니다. 내 살을 먹고 마셔야 한다.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 되시려고 하는 것에 관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오해사기 딱 좋은 말입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찢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의 의미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셔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도 더 된 때에 앞으로 한 7, 800년 후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수님이 태어날 마을 얘기를 합니다. 그 마을의 이름이 뭡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우리가 그냥 베들레헴 그러는데 베이트 레헴이라는 단어입니다. 떡집이라는 얘기입니다. 빵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어린 아기가 앞으로 우리에게 그저 몸이 필요한 육신의 빵을 주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실 메시아가 태어날 것인데 거기가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 로마 황제가 호적을 해라. 그래서 요셉이 고향으로 가족들의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가다가 베들레헴에서 잠깐 머무는 동안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이 작은 마을이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실 분이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두고 하는 얘기인 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아직도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한 분들은 우리 인생에서 이 비밀을 깨닫는 것부터 시급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 떡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성찬식 얘기를 하는 본문 바로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뒷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0절 31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성찬식을 하는데 이 성찬의 떡과 잔을 함부로 받고 믿음 없이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소홀히 여기는 믿음 없는 자들에게 약한 자가 되고 병든 자가 되고 죽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 성찬식 그거 함부로 할 거 아니네. 그 성찬식을 잘못했다가 이런 일이 생기다니. 여러분, 이렇게 좁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든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든지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통해서 기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병드는 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꼭 성찬식에서 뭐 죄를 범해서 벌을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믿음을 가진 자이면 그 떡과 잔을 받는데 이런 멘트를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례를 받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날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는 분은 떡과 잔을 받지 말라고 제가 잊지 않는 한 반드시 이 멘트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을 만홀히 여기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불신자하고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꼭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니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이 생명의 떡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돈이 차라리 더 낫다 생각을 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아예 믿음이 없거나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이긴다는 겁니까? 돈이 이기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이기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찬식을 행하려고 하는데 주로 주일 저녁,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인데 낮에는 다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저녁 시간에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하는데 그때 성찬식은 요즘 우리가 하는 성찬식이 아닙니다.
식사를 겸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떡 요만큼 주는 게 아니고 아예 식사가 될 만한 정도의 떡을 아예 가지고 충분한 양을 주는 겁니다. 식사를 하면서 그 식사 전체가 포도주도 충분한 양을 가지고 먹으면서 식사 전체가 성찬식이 되는, 요즘 우리는 지금 이걸 너무 약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고쳐서 이렇게 한꺼번에 하니까 그렇게 못하는데 아예 그냥 한 일주일 단위로 목장 단위로 해서 저녁 식사를 성찬으로 하는 이런 거 우리가 앞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30년을 생각을 해왔는데 한 번도 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참 늘 그 30년 전부터 신학대학원에서 배울 때부터 아 이거 원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잘 못했는데 앞으로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장에서 목장 식사 시간을 숫자가 많아지면 안 되니까 그 정도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아예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우리 목장 탐방을 갈 때 꼭 이걸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일 저녁에 이제 저녁 식사를 겸해서 모이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배가 고픕니다. 늦게 오는 사람들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 남의 집에서 쉽게 못 빠져나오는 사람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은 일찍 못 옵니다. 주인 눈치도 봐야 되고. 먼저 온 사람들은 좀 여유가 있는 분들, 음식 준비도 이분들이 주로 했을 겁니다. 근데 먼저 먹어버리는 겁니다. 늦게 오는 사람들은 음식이 없는 겁니다. 저녁을 못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녁도 저녁이지만 그 저녁의 의미가 하나 더 더해져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은혜 받는 자리인데 그게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는 이런 문제를 사도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면 빨리 먹자고 주우지 말고 집에서 먼저 먹고 배를 좀 채우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찬의 의미에 좀 더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자신의 죽음에 관해서, 십자가에 관해서 늘 기억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고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한 분, 죄 없는 유일한 분이라고 성경이 주장합니다. 만약 죄 있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그 사람의 죽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자가 죽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면서 동시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성경의 주장을 믿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도 믿을 수가 없고 헛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인간들이 범한 죄를 우리 주님이 대신 값을 치르는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할 때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항상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모습이 그 처참함이, 그 황폐함이, 그 외로움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그 죄에서, 그 죽음과 황폐함과 외로움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 그대로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런 큰 사랑을 보이는 것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원숭이에서 나오거나 혹은 아메바에서 나오거나 혹은 어떤 다른 뭐 네안데르탈인이니 그렇게 해서 진화된 존재라고 주장하는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존재라고 분명하게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을 나간 사람처럼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리에 있는 그런 우리를 다시 불러들이는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자기 삶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말라. 내가 내 삶을 살겠다. 내가 주인 돼서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겠다.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지 누가 내 인생을 개입을 하냐. 부모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니고 내가 내 인생 산다. 하물며 하나님이 뭐 내 인생을 놓고 자기 것이다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인류가 범한 최초의 범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 내 힘으로 내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 그 결과가 결국 황폐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우리가 가진 지혜가 손바닥만한 지혜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을 받는 게 아니고 이 우리의 이 부패한 머리를 가지고 꿈꾸는 인생이니까 기껏 생각한다는 게 고만한 세상입니다. 그냥 돈 좀 벌고 뭐 이렇게 살고 그걸 이루지 못해서 아둥바둥하고 그걸 이루어봤자 거기에 그 삶에서 기쁨과 만족이 없는 그러니까 다들 사람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 자녀에게 좋으신 아빠가 되시고 엄마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서 우리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꿈꾸지 못했던 제3의 인생을 살게 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큰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살리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가지고 충성을 고백하는 것이 성찬식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거모동의 숭덕학사라는 게 1930년대 일본 가서 유학을 하셨던 장로님이 아마 뭐 제가 자세한 스토리를 모릅니다만은 그때 아마 객지 생활을 하면서 도움받았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한국에서 이걸 시작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숭덕학사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혀 예수 모르고 그저 밥 주고 집 주니까 들어가서 살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서 우리 서울 영동교회 장로님한테 제가 한 30년 전에 처음 숭덕학사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놀라운 사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돈 벌어서 우리가 실컷 쓰고 뭐 절급에 살다가 천국 가서 더 좋은 집에 가서 살겠다. 뭐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막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아보십시오만은 그러나 그렇게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지고는 여러분 거기에 별 기쁨이 없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고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어서 걸어가게 하는 이 길을 걸어갈 때 여기에는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은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쟁하면서 많이 밀려보지 않습니까? 제가 고3 때 우리 반이 72명이었습니다. 제가 69번이었는데 그 72명이 좋은 대학 가려고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뭐 몇 명 예비고사 패스 저희들 때는 그 예비고사가 시작이었습니다. 예비고사 패스 몇 명 어느 대학 몇 명 어느 대학 이게 막 학교에 막 옛날부터 막 프랭카드가 붙고 거기에 끼어보려고 막 거기에 끼면 집에서 막 잔치를 하고 이런 경쟁 속에서 평생을 삽니다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 경쟁을 떠올릴 때 여러분 이것부터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경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2억대 1의 경쟁에서 살아남은 자가 나라는 거 아십니까? 무슨 소린가 하는 표정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말입니다.
뭐 어머니가 출산하기 이전에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가지게 될 때 2억 개의 정자가 한 줄로 서서 뭐 꼭 한 줄은 아니겠지만은 2억 개의 정자가 땅 하면 달려갑니다. 하나밖에 없는 난자에 가서 붙는 놈은 한 놈입니다, 대개. 여러분, 그 경쟁을 통과한 분들이 여기다 이렇게 계시는 겁니다. 저는 오래 전에 들었던 이 얘기를 한 번씩 떠올려 봅니다. 이야, 내가 2억 대 1의 경쟁에서 살아남은 자다. 하나님이 그거 만들어 놓으신 건데, 한 72대 1의 경쟁에서 한 10등 안에 못 들어갔다고 죽어요? 못 죽습니다. 2억 대 1의 경쟁을 빠져나온 사람인데, 이것만 생각해도 꽤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런 경쟁 얘기를 가지고 우리를 격려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네가 경쟁해서 더 잘 되도록 내가 도와주마. 이런 평면 수준의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경쟁을 넘어선 새로운 인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 로즈 롤스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링컨처럼 유명한 미국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이분은 흑인 소년이었습니다. 옛날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흑인들이 푸대접 받던 시절에 가난한 흑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흑인들이 100년 전에 혹은 한 60년 전에 50년 전에 미국에서 얼마나 살기 힘들었는지 노예 해방은 돼서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남부에서 자란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엄청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보다 더 일찍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후일에 자라서 미국 최초의 흑인 주지사가 된 분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조명을 받을 수밖에요. 어떤 분이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언제부터 주지사가 될 꿈을 가졌느냐. 그때 이 사람 한 얘기가 너무 엉뚱합니다. 자기가 중학교를 갔는데 피어폴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 선생님이 자기를 보고 해준 말 때문에 주지사의 꿈을 품게 됐다 그러는데 그 말이 뭔고 하니까 아마 이 피어폴이라는 선생님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불쌍한 흑인 소년을 자기 제자를 격려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 격려의 말이 참 웃깁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야 로즈, 너 보니까 손가락이 아주 긴데 그 손가락이 긴 걸 보니까 넌 주지사하면 잘하겠다. 이렇게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손가락이 길면 너는 피아노를 하면 잘하겠다. 이래야 말이 맞지 않습니까? 주지사하고 손가락 긴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 선생님이 실수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게 적당하지 않은데 아마 이 참 애처로운 아이를 격려하고 싶은 따뜻한 마음은 있는데 적당한 말을 찾지 못해서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의 마음이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를 격려하고 싶고 이 아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이 아이가 존귀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지금 이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고 안타까우니까 급하게 나온 말이 너 손가락이 긴 것 보니까 주지사를 하면 잘하겠다. 그런데 이 아이가 말이 문제가 아니라 별소리 다 한다. 손가락 긴 게 뭔 상관이야. 이럴 수도 있는데도 그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을 이 아이가 느낀 겁니다. 자기를 격려하고 자기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느끼게 해주는 선생님 마음을 느낀 겁니다. 그 선생님의 말을 들은 그날부터 자기는 주지사가 되는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지사 얘기하는 거 아닌가 아셔야 합니다. 손가락 얘기하는 거 아닌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함부로 살다 갈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겠다고 하시고 우리 부부가 세운 가정을 하나님의 몸이 되게 하겠다고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네 자녀들은 명동의 빌딩 아니 명동 빌딩이 아니라 어떤 엄마가 집에 가서 이 얘기를 설교 시간에 듣고 딸을 보고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너를 명동 빌딩 한 채라 그러더라. 이러니까 얘가 중학교 2학년인가 된 여자아이라 그러는데 지난 주말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나는 명동 빌딩이 아니고 뉴욕 맨하탄의 빌딩이야. 이러더라는 겁니다. 참 배포 한번 커서 좋습니다.
그것보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다고 말씀하셨죠.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뭐 맨하탄 빌딩이 문제겠습니까? 그건 시편 128편 3절에 있는 내 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그걸 조금 원용해서 우리가 말한 건데, 여러분 아이가 이렇게 엄마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면 됐습니다. 걔는 뭐를 해도 됐습니다. 걔는 인생을 아름답게 살래입니다. 그걸 계속 부모가 격려해 줘야 합니다. 부모의 뭐 생각을 가지고 애들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를 보면서 그 아이들이 멋있는 인생을 살 것을 기대하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고자 하는 세 번째 삶, 첫 번째, 두 번째를 넘어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 얘기를 통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도 날 위해서 아깝다 하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신,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보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어떤 두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어떤 연약함도 극복하게 하시는, 그래서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인생을 이 땅에서부터 살게 하시는 이 주님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다. 오늘 성찬의 빵과 잔은 우리 앞에 없습니다만은 그 성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 흘리신 피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 내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삶이 펼쳐질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 남은 길을 걸어가리라. 이런 작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오늘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광야의 바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우리 이 찬송을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